국내외 신차를 만나보는 스타일 M카 매거진 시간입니다. 국내 준중형차 시장에서 2013년형 아반떼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된 외관 스타일과 고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편의 사양, 그리고 안전 사양을 대거 적용한 것이 히트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차량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스타일M 카 매거진의 조정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는 국내 대표적인 준중형차입니다. 첫 모델 출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무려 800만 대가 팔린 베스트셀링 카인데요. 준중형하면 아무래도 가격이나 연비 같은 경제성이 그동안에는 최우선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경제성에 역동적인 디자인과 고급 세단에서나 볼수 있었던 각종 편의 사양들을 우선적으로 준중형에도 장착하는 게 트렌드가 됐는데요. 오늘 소개할 차는 이런 트렌드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저와 시승기를 함께할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윤래 카레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준중형 차량 함께 합니다. 이 준중형 차 시장 하면 국내에서 가장 크고 또 경쟁이 치열한 시장 중에 하나죠. 네. 제 주위에서들도 보면 네. 요즘 신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의 선호도가 보통 준중형으로 많이들 바뀌셨어요. 오히려 경기가 침체돼서 그 경차랑 소형차로 수요가 좀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 20만 대 규모의 그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준중형 신차들을 출시하면서 그렇게 그 수요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최 프로님께서 준중형 차를 만약 사게 되신다면 어떤 점을 최우선으로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차라고 하면 네. 준중형을 떠나서 소형이든 대형 세단이든지 간에 가장 안전성, 네. 그 차의 그 강도 네.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 시에 가장 편리하게 편리성, 그리고 안에 편리 기능 같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겠죠. 네, 과거에 준중형 차들이 아무래도 경제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새는 그렇게 뭐 안전성이나 편의 사양 같은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 게 추세인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준중형 차도 이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2013년형 아반떼입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링 카로 주목받는 2013 아반떼.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살린 디자인과 화려함 대신 단순한 인테리어로 절제미를 갖춘 실내 공간. 또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들을 보강해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클래스로 2년 만에 돌아왔다. 아반떼는 아반떼다라는 슬로건처럼 그만의 뚝심 있는 다채로운 매력들을 만나보자. 네, 셰프님, 저희가 네. 2013년형 아반떼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연식 변경이 된 차입니다. 연식을 바꿔서 2년 만에 새로 등장한 차인데요. 아무래도 연식 변경이다 보니까 외관상에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눈에 띄진 않는데요. 다만 후면에 리어 램프 쪽이 좀 세련됨이 강화가 됐고요. 또 큰, 그 외에 다른 큰 변화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셰프로님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일단 딱 봤을 때 외관상으로는 색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색상 하나만 추가됐어도 이 색상에 의해서 되게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색상이 바뀐 부분은 제가 놓쳤는데요. 기존의 아반떼에선 이런 갈색 계열의 색이 없었죠. 이게 이번에 추가된 헤이즐 브라운이라는 색이라고 하는데요. 인상이 어떠세요? 얼핏 봐가지고는 아, 이 차가 준중형이 아니라 그냥 세단 아주 고급 큰 승용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색상 자체가 약간 이렇게 좀 중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준중형 차라는 그 비교적 작은 차체에 이런 묵직한 톤의 색깔이 얹어지면서 좀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딱 보자마자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배고파서 그런가요? 초콜릿 색이잖아요. 약간 되게 달콤할 것 같은 타면은 타면 탈수록 뭔가 좀 재미있고 달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젊은 감성으로 다가선 확 달라진 모습의 2013 아반떼는 다이아몬드 커팅의 알로이 휠로 이전 모델에 비해 더욱 스포티한 스타일을 표현했고, 자연광에 가까운 헤드램프를 장착해
야간 운전 시 운전자의 안전주행을 돕는다. 또 에어로 와이퍼를 사용해 디자인의 세련미와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 아반떼는 올 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로 미국에서는 2년 연속 잔존 가치상을 수상했고 북미와 캐나다, 남아공에서는 올해 차를 석권하기도 했다. 네, 이 차가 주는 깔끔하면서도 또 역동적인 그런 젊은 감성은 이 실내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외모만큼이나 깔끔하다는 이 차의 실내 모습은? 네, 셰프님, 저희가 2013년형 아반떼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네. 전방 시야를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아반떼가 좀 쿠페 스타일이어서 좀 답답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넉넉한 시야 각이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시승을 했던 네. 집차가 있었어요. 그 차보다 오히려 시야가 훨씬 더 넓어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렇죠. 타자마자 좀 답답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보완이라도 해주듯이 밑에가 좀 더 넓게 개방이 되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넉넉한 시야가 확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탁 트인 시야, 또 그 다음에 센터페 시야와 대시보드 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 형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차의 실내가 좀 더 심플하고 단정적인 느낌을 준다면 현대차 오히려 더 스포티한 느낌을 적어도 실내 이미지에서는 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심플하면서도 단추들이 네. 버튼들이 다 있을 곳에 딱 예상되는 곳에 다 잘 정렬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 들어와 보니까 이 아반떼 컨셉트가 더 잘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준중형이지만 그동안의 고급 세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크루즈도 그렇고요. 이런 네. 주차 보조 시스템이나 이런 통풍 시트, 또 2열, 5열 시트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준준형 차에는 이런 네. 크루즈 버튼이, 크루즈 이런 옵션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네. 하나하나씩 장착이 되고 있는 추세죠. 제가 좋아하는 크루즈 버튼도 있고 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스티어링 휠, 이 핸들을 바로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연비주행을 도와주는 에코 시스템, 그 옆에는 계기판에 조절을 할 수 있는,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남성분들도 남성분들이고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이 5열 시트가 뒷좌석에도 돼요. 뒷좌석에 돼 있죠. 네,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소중하거든요. 네. 날이 추워지면 아이들 그냥 이불 하나 던져주고 니들은 그거 덮어라. 우리는 따뜻하게 히팅 시트 따뜻하게 하고 다니고 안 되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그래서 뒷자리도 같이 2열 시트도 히팅 딱 열선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옆에 보시면 이런 마감 처리 하나까지 네. 금방이라도 바람이 나올 것 같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런 처리들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간결하면서도 단순한 절제미를 강조한 실내 공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세련되고 감각적인 클러스터가 운전자를 반기는데 이 클러스터는 4.2인치 대형 컬러 LCD로 실물에 가까운 그래픽을 보여주며 음원 칩을 내장하고 있어 음성 지원과 함께 고급스러운 사운드도 들려준다. 네, 여러 편의사양 중에서 아반떼가 동급 최초로 장착한 편의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치입니다. 차량이 스스로 미끄러짐을 감지하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장착. 이 기능은 각각의 바퀴에 브레이크 제어와 엔진 출력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네, 2013년형 아반떼에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한 든든한 기술이 하나 적용이 됐습니다. 후방 추돌 시 탑승자의 충격을 빠르게 흡수해 상해를 최소화하는 후방 충격 저감 시스템을 채택. 뒷좌석 탑승자들을 위한 안정성을 대폭 강화한 기능이다. 네, 이렇게 다양한 편의 사양들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아반떼의 주행 성능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만만치 않은 주행 성능은 최윤래 카레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는데요. 이 악셀의 첫 느낌은 차가 가벼워서 그런지 이 준준형
차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스포티함이라 그래야 되나? 반응 속도가 엄청 빨라요. 예전에 타종을 타봤을 때, 그 같은 동급의 타종을 타봤을 때 하고의 느낌은 많아요, 차이가. 악셀을 밟았을 때요, 바로바로 전달이 되는 게 보통 대형 차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토크와 마력이거든요. 차체가 가벼워서 그런지 반응 속도도 빠르고요. 이 서스 자체는 지금 약간의 80, 90으로 주행을 해보니까 노면이 고르지 못한 데에도 서스 자체는 그렇게 소프트하진 않아요.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서킷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일반 공도를 주행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꿀렁거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코너를 돌 때 롤링이나 피칭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렇게 많이 좌우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을 때의 초기 담력은 처음부터 좋아요. 그러니까 밟고 나서 한참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밟자마자 초기 부분에서도 제동력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60 정도 속도에서 속도를 좀 내봤어요. 이 그립력이요, 바퀴 네 바퀴에 바퀴 하나하나가 바닥을 이렇게 딱 채고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바퀴 이 네 구동이 스티어링 휠 이 핸들까지 다 전달이 돼서요, 되게 안정감 있는 그런 그립 주행을 선사해 주고 있네요.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이 차는 그 K3와 같은 감마 1.6 GDI 엔진과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를 해서요, 최고 출력이 14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17. 와, 어마어마한 발전이 아닌가 싶어요. 아반떼에 탑재된 GDI 엔진은 중형차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파워를 자랑한다. 이게 차가 타면서 제가 사실 어저께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차를 타면서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차들이 있는데 그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편의성은 채우고 가격은 합리적인 2013년형 아반떼로 도로 위를 달려보는 건 어떨까? 네, 오늘 저희 시승 2013년형 아반떼와 함께했습니다. 네. 일단 일반적으로 아반떼 하면 그 흔한 이름이 주는 편견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품성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주장과 함께 또 너무 지루한 게 아니냐, 너무 흔한 차가 아니냐, 이런 편견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상품성을 크게 편의사양들을 보강을 하면서 그런 편견들을 극복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괜히 국민차라고 불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탔던 아반떼와는 정말로 질적으로 너무나 향상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다른 준준형들하고 비교를 해도 너무 차이가 많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레이서로서 조금 평가를 해보자면 차를 움직일 때의 밸런스가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앞뒤 뒤축이라든가 불안하지가 않고 안정감이 있어서 준준형이 아닌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작고 왜소하지만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추고 있어서 더 경제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업그레이드한 편의사양뿐 아니라 기본적인 달리는 능력도 출중하다는 그런 평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준중형 차의 매력을 함께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승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